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건강을 지키셨고 또 연장하셨고 그곳에서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요.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정말 우리가 일어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되어 하는 그것을 더욱더 절감했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는 정말 열린 곳이에요. 준비된 곳이에요. 그야말로 황금 어장이에요. 무슬림이 먼저 들어가느냐 기독교가 먼저 들어가느냐 지금 그 시간 문제에 놓여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도전을 받고 오지 이런 곳으로 아프리카라든지 뭐 다른 큰 나라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살기 좋고 편안하고 이 문화가 시설이 좀 되어 있는 곳은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가 계시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간곡같이 탄자니아 이 아주 시골 오지에는 선교사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선교하시는 이분들이 외국인이라는 사람들은 저희들을 처음 본 분들이라 풍선을 가지고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하고 풍선을 갖고 노는데 아이들이 풍선을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모르고 풍선이 터지니까 애들이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다 도망가고 이러는 정도이고 식사는 하루에 한 끼밖에 못하는 아이들이라 저희들이 이제 밥사격도 했는데 밥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주는데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어른의 3배, 4배를 먹는 걸 보면서 저거 먹고 탈라지 않나 염려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먹고 너무너무 마음 아픈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